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나오면 끝난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 나오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예전에 충전기, 2차 전지, 초기에 1차 전지라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2차 전지, 앞버전 1차 전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1차 전지는 충전 재활용 못 하는 걸 갖다가 1차 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 2차 전지 초기에 보면은 충전시키려고 건전지 충전기 산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건전지 충전기 자체가 필요 없고, 리튬 배터리 나오니까, 그냥 충전기 선을 꼽아 쓰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비트코인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중앙화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둘다 실존은 해. 둘다 실존은 하는데, 이거를 쓰지 않으니까 이게 값어치가 없는 거라니까. 건전지 충전기가 뭔지 모르시죠? 이런 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요새 쓰는 데가 있다고 이거를? 쓰는 사람이 있는 게더 충격적이네. 뭐 예시를 든 거니까 또 저한테 와가지고 얘 쓰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전자화폐는 뭐죠? 전자화폐, 말 그대로 전자화폐, 전자로 결제되는 화폐, 코인, 전자로 결제되는 코인, 비트코인, 나카무라 사토시가 만든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 탈중앙화폐. 이거는 각 국가가 보증하는 탈중앙화라고 보기 어렵겠죠. 왜냐면 그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거니까 디지털 화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걸 쓰겠어요? 디지털 중앙화폐 이거 발행되면 이거 안 쓰죠? 나카무라 사토시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 있는 김서방이 누구냐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거 그냥 지들끼리 거래했던 거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야 달러 가져와라 디지털 화폐로 바꿔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투자 자산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금인 거죠. 디지털 금. 그래서 이 디지털 금을 갖다가 화폐로 사는 거다. 그런데 디지털 중앙화폐가 나오자마자 그냥 이거는 이 디지털 금을 갖다가 디지털 화폐로 산다. 이거 미친 거죠. 야,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말 뭐 희소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한정이란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한정이란 거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쥘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근데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손에 쥐어봤다 이런 사람 있으면은 친구라 생각하지 말고 의자라 하세요. 의자. 그러면은 야, 디지털 화폐도 똑같잖아. 똑같죠? 똑같은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 자산이 아니라 화폐다. 이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다 똑같아? 우리 지금 다 쓰고 있잖아. 현금 출금한 사람 얼마나 돼요, 요새? 로또 사는 사람들 왜? 그죠?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고, 신용카드 쓰고, 신용카드 인출해가고, 다시 통장되고, 다시 월급 들어오고, 이거 순환이잖아. 이거예요, 이거. 근데 비트코인은 이게 안 된다고. 신용카드가 비트코인 맞습니까? 안 받잖아. 매형남 유튜브 보니까 아직 기관들 ETF 자금 들어올 자금도 있다고 더 간다고 떠들는데, 매형남이 누구예요? 뭐 비트코인 유튜버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죠. 밥줄 끊기는 얘기를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비트코인 그거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죠. 저희 경우로 비교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를 그만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사 투자자문에서 뛴 듯이 간다 간다를 외치는 이유 뭘까요? 그거 아니면 밥줄이 다 빠지니까, 사라지니까. 저는 얘기하잖아요. 빠지는 시장에서 그냥 현금 보유하라고, 아니면은 그냥 실전방 오라고. 실전방 오라고. 시장이 하락할 것 같은데 하락 포지션으로 돈 모으면 된다. 여기 있잖아 여기. 안녕하세요. 코스닥 1440에서 매도 걸고 매수 걸고 10만 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저게 뭐냐면 자기가 다른 걸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비트코인 유튜버면은 굳이 계속 사라고 할 필요 있나? 매도 쳐서라도 이제 빼면 되지. 물론 뭐 저분이 얘기한 대로 뭐 ETF 자금 들어올 거 남았고 뭐 들어올 거 남았고 뭐 들어와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모르겠으니까 저희는 이제 코인 같은 거 아예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그만이죠. 매달 억을 버는 건 좋죠. 근데 매달 억을 버는 것보다 모두가 억을 버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코인은 너무 도박판인 것 같아요.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도박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주식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합법적인 도박판을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 확률, 그러니까 손실 볼이 확률을 얼마나 줄이느냐. 무엇을 통해서? 정보와 기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느냐의 싸움인데, 이거 안 줄이니까 그냥 이거 다 날라가는 거예요. 아까 웰바이오텍처럼 소설 쓰고 있는 거라고. 주식보다 더 무서운 듯. 그럴 수 있죠. 확률은 훨씬 더 손해볼 게 많죠, 그게. 저는 그리고 코인 같은 거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24시간 돌아가는 거잖아. 그 내가 잘못 포지션 걸어놓고 잠깐 잠들었는데 눈 뜨면 끝나는 거면 그런 거안 하는 게 나아요. 24시간 그거 돌아가는 거, 그거는 사람 피말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거라니까. 봐요. 이게 제가 그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코인 하는 사람들, 24시간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잠못 자고 여기 집중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본업이 있잖아. 본업이 있으면 본업은 칼퇴하려고 그래.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맞냐고.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은 본업에서 성공하면 안 돼? 아니, 본업에 성공하고 투자는 말 그대로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보는 게 크다다. 아니면 강원랜드 빠진 거랑 똑같으니까. 후기다. 이런 결과로 단순하게 귀결할 수 있는 건데. 도파민 중독? 워커홀릭들도 도파민 중독됩니다. 워커홀릭도 도파민 중독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인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단순하게 쉽게 얻기 위해서 도박하다가 인생 날리는 거고, 이거는 불로소득으로 안 되거든. 자기가 얼마나 노력해야 돼.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야 돼. 그 다음에 인정도 받아야 돼. 프로젝트도 해야 돼. 이거 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여기서 안 된다 하니까 그냥 이거는 칼퇴하고 24시간 이 불로소득을 갖다가 미친 듯이 하는데, 운 좋아서 이렇게 벌었을 때 그만두면 다행인데, 아까 그뭐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계속 간다 간다 하는 자기 프레임에 빠져 있으면은 나락 갑니다, 이거. 그 사람은 안 갈지 몰라도 이거 듣고 있는, 이 방송 듣고 있는 사람은 다 나락 가요. 이게 빠진 거지. 빠진 거라니까?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땡겼어. 땡겨가지고 100억 벌었단 말이야.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100억 벌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라니까. 근데 언제 어느 순간 한 번에 그냥 모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는 시기가 오는 거겠죠. 그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잠들기 전에는 1비트코인당 5천만 원이었어. 근데 자고 일어난 사이에 갑자기 미국에서 USA 코인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눈 뜨면 다음날 분명히 5천만 원짜리가 5원 돼 있을 겁니다. 5원. 여러분들 그걸 보셨던 게 루나 테라 사태예요. 루나 테라 사태. 그때 돈 잃은 사람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거래소나 은행에서는 돈 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그냥 사라진 거지. 그래서 그 루나 테라를 갖다가 사람들이 죽이니 살리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루나 테라 그거 못 보셨어요? 승냥이라고 하는 애? 이것만 보면은 막 그냥 어마어마한 건데. 딱 1년 전이구나. 이거 한번 보고, 이거 보고 끝낼까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루나에 3천만 원 넣었대. 3천만 원 넣고 루나가 380원에 떠. 초조하니까 계속 흔들죠. 방금 전에 샀는데 3천만 원 넣었는데 10%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세요. 저게 돈이 지금 초단위로 30만 원, 4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간 서재이 한번 도박 한번 해봐야지. 지도 지 스스로 이걸로 도박이라잖아. 이 이트 시간 팔아서 좀 얼마 바꿔서 좋아? 800만 원. 3천만 원으로 800만 원 3억까지 가보자. 몇분 3억. 만에 버는 게 이게 쉽나요? 3억까지 가면 팔게요. 3억. 예. 이걸로 3억을 먹었어. 지금 이걸로 3억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뭡니까? 웰바이오텍 사고 나서 거래정지 풀리고 상한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울잖아. 두세 시간 만에 술 먹고 막 깨면 바로 우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44%. 물타기 해가지고 1,000만 원 더 넣고. 여기 월세방에서 이러고 있잖아. 근데 자기 신세한탄 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돈을 못 벌었다. 이거 강원랜드 간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기가 차지 않나요, 이거? 이런 것들? 뭐였지? 코인. 이걸 저는 이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저의 옛날 모습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코인입니다, 이게.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된다. 무섭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인해서 맨날 하는 거, 테마주 들어갔을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은 꿈을 사는 거다. 그죠? 물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워렌 버핏처럼 장기 투자를 간다. 그리고 나서 손실을 보잖아요. 손실 보고 거래정지 당하고 정리매매 당해. 그러면은 주식 그거 사기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저런 거 해놓고 무슨 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런 걸 누가 하라고 했냐고. 저런 걸 누가 하라고 했냐고. 지가 지돈 주고 지가 들어가가지고 울고 짜고 불고 나에게 나쁜 기억을 줬어. 무슨 뭐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안 하면 되잖아. 왜 누가 하래? 누가 하랬냐고. 지금 이 방이 나름대로 좋은 내용이라고 많이 찾아와신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은 찾아오시지만 재미가 없는 이유가 맨날 들어오면 이렇게 욕만 먹고 있으니까. 이미 눈이 집혀 있는 사람에게 저는 뭐 사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너만 없어지면 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주식은 안 올라간다. 그게 정답입니다. 안타깝죠? 처음부터 제대로 된거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게 널렸는데 꼭 어려운 길을 간다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어. 뭐 이런 거지. 뭐든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스리슬쩍 살수 있을 정도로 인생이 단순한 게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대로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라.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세요, 인생을. 에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본인들이 자꾸 주식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느냐? 높.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높. 전문직이 그쪽 라인이냐? 높. 그런데 왜 돈은 그렇게 때려 넣느냐? 모름.
잃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뭐 웰바이오텍이나 뭐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 투자 들어갔다가 지금 뭐 거래 정지당하고 그러신 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최소 인생 5년은 들어갔습니다. 5년은 들어갔어. 최소 인생 5년은 들어갔다고. 하지 마세요. 5년만 들어가고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거를 회복하겠다고 남은 15년 넣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해도 안 돼. 해도 될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제발 배우고 하세요. 배우고. 배우지 않고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실전방하고 뭐 스터디하고 뭐하고 뭐하고 프로그램 이용해봤자 제 인생은 크게 변하는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크게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한테 한달 15만 원 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대로 배워. 그리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정말 제대로 배워가지고 수익이 났어. 이거 가장 좋은 시나리오. 두 번째. 아, 이거 15만 원 내고 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주식 접어야 되겠다. 손실이 15만 원이잖아. 이거 두개다 좋은 결과예요. 이거 두개다 좋은 결과. 근데 이것도 아니고, 야, 내 스스로 그냥 할게. 네가 뭐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 이러면서 내 스스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한 방에 골로 가고요. 아니야, 난좀 다이나믹한 걸로 해야 되겠어. 이거 같이 가고요. 코인이나 이런 거 해봐야 되겠다. 같이 갑니다. 이두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고작 몇십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돈 받아서 바뀌는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짓말 같아요? 이거는 많이 들어가 봤자 100만 원이라고. 여기는 100만 원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는 최소가 1000에서 2000이고, 최대는 뭐 10억, 5억 뭐 이렇게 들어가요. 100만 원이면 되는데, 이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렇게 계산 안 되는 사람들은 주식 그만두시고, 딴거 하셔야 됩니다. 아, 스터디 시작하고 무지성으로 매수 버튼 누르던 게 멈춰졌다. 아, 그거 진짜 좋은 거죠. 맞아요. 참 이게, 야, 네가 15만 원, 30만 원 벌어먹으려고 뭐 우리한테 뭐 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채널 차단받고 나가세요. 없어도 돼. 구독자 한명 있으나 마나 필요 없어. 어차피 여러분들 제 영상 봐봤자 그 10분짜리 봐도 저한테 5원 떨어지고 15만 원도 의미가 없는데 뭐 5원이 무슨 중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차라리 나가가지고 주식 후견인 그냥 명예훼손 욕이나 해요. 그냥 나중에 합의나 보고 돈이나 받게. 그 정도로 제가 함부로 주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또 앞뒷말 다 잘라먹고 저 새끼 또 건방지다 뭐 이러면서 또 그러지 말고. 주식은 내가 가장 크게 베일 수 있는 나의 무기입니다. 남을 베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크게 베일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